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, 데이트? 아니요, 이제 시작해요. 이제 시작이에요? 네. 한강 좋아하세요? 한강 좋아하죠. 저는 물 다 좋아해요. 물 좋아하세요? 네. 수영도 좋아하세요? 수영도 엄청 좋아해요. 저도 어렸을 때 수영 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수영이나 한번 할까요, 이따가? 아, 이따가요? 수영 가져오셨어요? 수영복 없는데요? 제가 챙겨오라고 얘기했을 텐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? 아, 수영복 챙기는 연락 못 받아서. 클라이밍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. 운동은 좋아하는데 사실... 아, 운동 어떤 거 하는데요? 요즘에는 헬스장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가서요.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항상 하는 의식이 있는데 화장실에 일단 다녀와요. 이게 장활동이 항상 좋아서 다녀와서 플랭크를 한 10분 정도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철보 점수 확 깎이네. 턱걸이 하고 그다음에 하드박학이라는 거 스쿼트 이런 거 자전거를 한 1시간 반 정도 타요. 한 2시간 이상씩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고 저거 되게 싫어하잖아. 편하게 해주세요. 저번에 중기 때 보고 알거든. 항상 아침에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샤워를 해야 뭔가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한? 되게 말씀을 항상 되게 자세하게 하실... 투머치죠? 죄송합니다. 자세하게 하시죠. 제가 좀 TMI로 말을 하는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바로 처음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솔직하시구나. 죄송합니다. 자세하게 하시죠. 말을 좀 아낄게요, 제가. 왜 웰로우 키친이라고 지으셨어요?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듯이 부드럽고 맛있는 음악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. 이름 명기니까 약자가 MK거든요. 의미 있게 잘 지었네요. 이거 우리 검색해서 할 수 있어요? 저 스피커 가져왔는데. 지금 바로요? 네, 그럼요. 생각나면 들어봐야지. 아침부터.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. 네. 제가 수양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바로 하게 될 거라고는 수양님께 어울릴만한 노래를 오징어 게임이다! 뭐라고요? 오징어 게임? 여기 네모 동그라미 세 개가 있었거든요. 보셨어요? 오징어 게임. 네. 오징어 게임? 다 보셨어요? 네. 저도 다 봤거든요. 네. 나랑 깐부할래? 깐부할래? 아니요. 아,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이분 멜로우 키친 이분 웃기시네. 나름 저기 예능적이네 저분. 자, 그러면 수양 씨를 위해서 제가 이 한강 한가운데에서 한 곡 올리겠습니다. 오, 멜로우 키친의 단독 콘서트. 단독 콘서트. 와, 배 위에서 색소폰이면 너무 부럽다. 멋있다. 약간 반한 것 같아.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인데 색소폰을 정말 잘 불더라고요. 일단 옷을 핑크색을 입고 와서 하늘빛과 핑크색과 그 금색의 색소폰 이 조화가 굉장히 완벽했어요. 그래서 살짝 검색해봤더니 한국의 케니지라고. 괜찮았어요?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음악하는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약간 위크 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네요. 아이고. 곡을 잘했네요, 악기를. 그러게요. 시작부터 악기를 하게. 네. 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걸 내 연인이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엄청난 매력이에요. 맞아요.